우리에게 이 일은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어서 오히려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2002년 9월 10일 울란우데에서 멀지 않은 승려들이 묻혀있는 묘역에 러시아 불교 승가의 기도자들과 부랴티아 주민들, 지역 법의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에 묘지 한 곳을 발굴했다. 땅속에서 나타난 삼나무 상자에는 최고의 존경의 의미를 가지는 긴 스카프 실키, 하다로로 덮인 채 연화자로 앉아있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 있었다. 발굴 현장에 초대된 저명한 브랴티아 역사학자 빈바츠비코프는 즉시 발굴된 사람이 12대 판디토 함바라마 다시 로즈지 이티겔로프라는 전설적인 불교 기도자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빈바츠비코프는 아주 어렸을 때 함보라마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들었다. 치비코프에 따르면 함보라마 이티겔로프는 키가 작고 몸이 마른 사람이었다. 땅속에서 보낸 75년 후에도 라마는 생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의 얼굴 모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였다. 함보라마 이티겔로프는 누구인가? 다시 노르지 이티겔로프는 1852년에 태어났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혼자 자랐다. 이와 같은 경우는 브랴티아족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브랴티아족의 전통에 따르면 부모 없이 남겨진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친척들이 거두어 키우기 때문이다. 소녀는 다른 사람들의 가축을 돌보며 자신이 함보라마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그럴 때면 이웃들은 웃어 넘겨버리곤 했다. 13세 아이가 매우 비상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장학금을 주었다. 그가 코사크족 출신이었기에 군대에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수도원에서 보상해 주었다. 이치길로프는 안닌스키 닷산 사원에서 20년 이상을 보냈고 자신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담친스키 닷산 의학대학에서도 공부했다. 이치길로프는 최고 수준의 의사였고 훌륭한 치료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 공간 이동 능력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위치했던 닫힌 사무실에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장소로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동해 있었다고 한다. 1910년 봄, 함보라마 이뚤루에프는 이티겔로프에게 반디또 함바라마의 지휘에 출마할 것을 제안했고 마침내 그는 1년 후에 1911년 4월 11일 동부 시베리아와 트란스 바이칼리아 불교 공동체의 수장이 되었다. 이티겔로프는 이와 함께 교육, 문화 및 보건 장관의 직책도 겸직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모든 황실 가족은 이치겔로프를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다. 브리아테아 라마들은 황족들을 치료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주민인 브리아테아족은 이티겔로프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를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치겔로프는 양간지스키다산의 수도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러일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새로운 불교사원 건설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 300명의 양간지스키 까자흐들은 그로부터 축복을 받고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기 위해 전투에 나섰다. 이 군인들 중엔 누구도 전사하지 않고 모두들 무사히 집으로 귀환한 사실은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치겔로프는 전쟁 부상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고 진료실을 열었고 라마승 의사를 야전병원에 보내기도 했다. 군인들은 1915년에 러시아 부활절에 부랴트족으로부터 선물이 가득 담긴 소포를 받았다. 1917년 니콜라이 2세 황제가 퇴위하자 황제에게 1911년에 충성을 맹세한 이치겔로프는 판디또 함바라마의 지휘에서 사임하고 양간진스키 다산으로 돌아와 교육활동과 의료봉사에 종사했다. 그는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불교 철학과 티베트 양리학에 관한 기초적인 저서학을 저술했고 그의 신도, 학생 및 후손들을 위해 영적인 말씀들을 남겼다. 이치겔로프는 생존에 있을 때도 자신을 둘러싼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내보이곤 했다. 예를 들어 이치겔로프는 자신의 세 번에 걸친 환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 신자들에게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 불교의 창시자이고 최초의 함보라마인 자야에프의 환생이었다. 자야에프는 1702년에 태어났다. 75년을 살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자야에프가 죽은 지 75년 후에 1852년 이치겔로프가 태어났다. 그도 75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75년 후에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왔다. 즉 75라는 숫자가 네 번 반복된다. 이치겔로프가 함보라마 주위를 맡았을 때 홍수로 침수된 지역 전골 닷산 사원의 신자들은 그에게 사원 건축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는 첫 번째 함보라마인 자야에프의 유품인 종과 신화 속 무기인 금강저가 묻혀있는 곳이라고 말하며 한 장소를 가리켰다. 그 후에 그곳에선 첫 번째 브랴티아 라마의 유물들이 실제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소에 새로운 닷산 사원을 건축했다. 1927년 6월 15일 75세에 이른 이치겔로프는 비상한 상태에 빠져들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 그 전에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도 누가 남시를 읽어달라고 말했다. 이 기도는 누군가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암송해주는 기도문이기 때문이었다. 당황했던 제자들은 라마가 살아있는 동안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이치겔로프가 직접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제자들도 그를 따라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의식이 끝난 후 유언장에 따라 연화자에 앉아있는 이치겔로프의 시신은 붐칸에 배치되고 쿠케주루케느의 지역에 매장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치겔로프는 자신을 매장하는 방법과 자신에게 방문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미리 명확한 지침을 남겨놓았다. 30년 후에 그의 몸 상태를 검사해야 하고 또 50년 후에 그는 마침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группа лам подняла тело Итигелова в 1955 на 2 года раньше, чем он завещал. Процедура была вынужденной. Сильнейший шторм в селе Зун-Арангой сорвал крышу с домов, и глава буддийского Итигелова의 시신을 돌보는 민바라마는 현 세대 라마들에게 이치겔로프의 붐칸을 다시 찾아 시신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늘 말하곤 했다. 그는 이치겔로프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을 찾아왔다. 1955년 붐칸 개관에 자신의 장인이 참석했던 암갈란 다바예프 할아버지는 매장지를 표시해 두었었다. 붐칸에 있던 이치겔로프의 몸은 완전히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부드러운 근육과 탄력 있는 피부, 구부러진 관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머리카락과 손톱은 손상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라면 있어야 할 당연한 특징들이 전혀 없었다. 시신을 미라화하거나 방부 처리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도착했을 때 상자가 열렸고 함보라마 이치겔로프의 머리를 보았다. 그의 머리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와 같았다. 특히 우리가 그의 머리에 씌워진 관을 보았을 때 관이 빛났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치겔로프를 차로에 옮겼을 때 그의 몸이 매우 떨리고 있었고 진한 색깔의 혈액을 보았다. 이치겔로프의 시신을 스트로크로 옮겼을 때 다리 아래쪽과 한 손의 피부가 손상이 있었다.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 상처는 응고되지 않고 마치 젤리와도 같은 붉은 피가 선명하게 보였다고 한다. 당시 전문가들은 시신이 처음 3일 동안 보존된 후 분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 첫 번째 생각은 그의 몸이 이렇게 오랫동안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찾아볼 수 있는 모든 문헌들을 참고하였지만 이치겔로프의 시신과 같은 상태는 어떻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병리학자들은 시신을 들어올린 후 3, 4일 안에 시신이 재처럼 변할 것이라고 절대 확신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부 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필요한 의식 조치가 수행된 후 이치겔로프의 몸은 이볼기스킨 닷산으로 옮겨졌다. 먼저 라마의 몸을 위해 이중창의 특수 상자를 만들었다. 그다음 크라스노야르스크 비루자 공장에는 5도 이상의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두 대의 냉장고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치겔로프를 온도 변화와 시간으로부터 보호할 필요는 없었다. 브랴치아의 여름 더위는 40도에 이르지만 이치겔로프의 몸은 부패하거나 분해되지 않고 있다. 동시에 이볼긴스키 닷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치겔로프의 몸에서 발산되는 강력한 열의 흐름을 경험하곤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의 얼굴은 땀으로 덮여 있다. 즉 에너지 손실이 있다. 빛과 태양 에너지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신체의 에너지 균형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나? 이 경우 에너지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마 돌지에프는 휴식 중인 라마를 돌본다. 하루에 그는 두 번씩 이치겔로프의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는 이치겔로프의 키는 1m 64cm이고 몸무게는 41kg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함보라마 연화제 자세는 삼나무 상자에 75년 동안의 위치도 변하지 않고 지지를 위한 고정장치도 사용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매일 아침 기도가 끝난 후 라마 빈바 도르지에프는 이치겔로프와 단 둘이서 남아 약 30분 동안 명상을 하며 그의 상태를 점검한다. 이때 그는 그에게서 특정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이것은 다양한 생각, 메시지, 그리고 비전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빈바라마는 이치겔로프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불교 대학의 교사에게 전달한다. 그들은 해설문을 준비하곤 한다.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이치겔로프의 몸은 변하지 않았다. 닷산에 온 병리학자들은 놀라게 되었다. 이치겔로프 신체의 보존은 모든 자연 법칙과 배치되는 형태이다. 깊이 고려한 끝에 현재 러시아 불교도 수장은 과학자들에게 이치겔로프의 시신을 조사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검사는 러시아 법의학 개인 식별검사국 부서장인
빅토르 지베아긴 교수가 수행했다. 분석을 위해 함보라마 이치겔로프의 시신 샘플이 제공되었다. 교사는 연구를 위해 이치겔로프의 다리에서 벗겨진 피부 조각, 머리에서 몇 개의 머리카락을 가져갔다. 조사 결과는 전문가를 놀라게 했다. 스펙트럼 분석은 신체의 유기적인 조직들이 살아있는 상태의 인간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국가 문서에 기록된 국가수 건강진단 조사의 공식적인 결과는 사람이 육체적인 사망 이후에도 삶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2년부터 이치겔로프의 몸을 관찰해온 저명한 학자 알렉세이 아지예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뇌의 맥박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의 의견으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뇌 반구는 3에서 4개의 파열을 낸다.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함보라마의 분당 1회의 파열을 한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이치겔로프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햇빛이 비추지 않는 조건에서 현재 이치겔로프 신체의 에너지 균형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물론 이 이치겔로프 현상은 과학자들을 매우 번거롭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있다. 함보라마 이티겔로프가 위치한 독특한 상태에는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티겔로프는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에 자신의 몸을 검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2005년 1월 3일 이티겔로프 소송 사건에 대한 모든 실험이 중단되었다. 불교도는 함보라마가 실험을 위한 전시품이 아니며 따라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불교도들은 이치겔로프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불교도들은 오늘날 이치겔로프의 몸과 관련한 정신적, 철학적 측면들에 더 관심이 많다. 2004년에 이치겔로프의 손자인 얀지마 다바에프나 바실레바의 시도하에 이치겔로프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에서는 이치겔로프의 경이로운 몸 상태를 연구하고 그의 유업과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많은 현대 브리아티아 창작자들이 창의적인 탐구는 함보라마의 몸 상태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한다. 작곡가 파베트 둘사노프와 유명한 브리아티아 음악가이자 멀티 악기 연주자인 바뚜브 씨는 춤을 통해 이치겔로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발레를 작곡했다. 발레는 브리아티아 아페라와 발레 극장의 발레 단장인 일본의 유명한 모리키로 이바타 안무가가 코치했다. 브리아티아로 떠나는 모리키로 이바타는 세상의 인간 존재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에 이치겔로프의 몸과 관련한 신비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출코프는 불행으로 이볼긴스키 다산에 도착했다. 그의 사랑하는 딸 올가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아침에 이볼긴스키 다산에 도착했다.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11시에 닷산에 가 있어야 합니다. 내 전화번호 적어주세요. 저는 뭘로 적어야 하나요? 하고 내가 눈길을 내렸을 때 마침 펜 한 자루가 내 발밑에 보였다. 나는 그 펜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었다. 기온이 영하 45도였지만 펜이 잘 쓰여졌다. 다음에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밤새 차가 주차되어 있었지만 차키를 넣어서 돌리니 금세 시동이 걸렸다. 내가 도착하니 라마 한 분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라마는 함보라마가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제 함보라마에게 함께 가자
이반은 닷산에 들어가서 이치겔로프가 그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치겔로프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없지만 내 머릿속에서 그가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올랐다. 당신의 딸이 살아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냐고 물었다. 이치겔로프는 내가 매우 머리 아픈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았는지 다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저녁에 아내가 전화를 걸어 올가의 상태가 안정되고 혼수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 후 올가는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꿈에서 이치겔로프를 보았다고 말했다. 얼마 후 이반은 딸과 함께 이치겔로프의 닷산에 왔다. 나는 아주 마르고 작은 올가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우리가 이치겔로프에 갔을 때 함보라마는 미소 지었다. 내 꿈에서 유리벽 뒤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보았다. 나는 예전에 람보하마를 땅에서 꺼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유리벽 뒤에 앉아있는 줄도 몰랐고 그를 내 꿈에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 꿈에서 다시 그를 보았고 우리가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불교 지도부는 1년에 7에서 8회 함보 이티겔로프의 성체를 경배하는 특별한 날을 큰 명절로 정했다. 나는 아주 마르고 작은 올가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왔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순례자, 관광객들이 이볼긴스키 닷산에 찾아온다. 라마를 볼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깊은 명상 상태에 놓여 있다. 이치겔로프를 만난 후에 치유된 경우가 많은데 일부 순례자들은 함보라마가 누군가에겐 윙크를 하거나 눈을 뜨거나 심지어 일어서기도 했다고 한다. 아주 감동적이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보고 진짜 살아있었다고 생각했다. 그가 땀을 흘리는 것이 나의 이런 생각을 확신시켰다. 연화자로 앉아있는 이치겔로프는 완전히 살아있었다. 척추를 지지해주는 것이 없어도 탄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남편과 피아니스트와 함께 뒤로 물러나면서 갑자기 함보라마가 일어서 우리에게 절하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마치 정신이 나갈 듯하여 남편 손을 꼭 잡았다. 남편도 그것을 보았다고 했다. 피아니스트도 내가 이런 사실들을 보았는지 물었다. 나는 확인했다. 어느 순간인가 라마가 큰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마에게 질문을 했다. 지금은 이상하게 보이지만 라마의 대답을 분명히 들었고 3개월 후에 가벼운 마음으로 정교의 세례를 받았다. 나를 함보 라마에게 보냈던 디훈 신부님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터리. 2009년 몽골 불교의 승가 함보라마 초이자 무츠, 러시아 승가의 함보라마 아유세프, 인도 달라이라마 닷산의 수도원장인 자도 림포체가 이티겔로프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34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함보라마의 체온은 보통 20도이다. 그러나 이치겔로프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때, 기도할 때, 불공 드릴 때 그의 체온이 상승한다.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 줄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보고 측정하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인식할 때 큰 실수를 한다. 과학자들은 묻힌 지 75년 만에 시신이 땅에서 올려진 승려의 신비를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에서 의견일치를 보인다. 이치겔로프 현상은 불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일반의 일대 센세이션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함보라마 이티겔로프의 고갈되지 않는 몸과 같은 그런 생물학적 개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대상은 우리 세계에 끊임없이 존재한다. 이 사실은 한 가지를 의미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고 늘 정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